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곳 이화랜드 농장입니다. 계양역에서 고촌역 방향으로 가는 꼭대기 고갯길에 있습니다. 놀러 오시고 구경하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애원이온 많고 창도 많습니다. 금도 많습니다. 국민 다육이는 전체 50에서 약 20% 정도 할인을 엄청 해드립니다. 애원이온도 그렇죠? 창도 그렇죠? 50에서 약 20% 정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요 아이들 소개하겠어요. 이쁘죠?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네요. 자, 요 아이 맨 먼저 갈까요? 요 아이 이쁩니까? 세상에, 그 아이가 야여요. 얘는 1년 반 정도 묵은 아이 맞습니다. 정말 이쁘네. 그런데 확실히 화면이 이쁩니다. 실제로는 핑크 라인이 이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자, 요 아이는 10만원짜리 8만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년 반 정도 묵었고, 요 아이는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머, 3개월 된 애기가 이렇게 커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말리와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말리와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여기 1층, 2층, 그 다음에 3층까지 나온 아이들이고, 자구가 아직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저희 독자님들께 말씀드려요. 이런 애오니움이 구독자님들이 구매하기가 약간 단가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종자로 구매하기가 아직은 단가가 있어서 농가에서 쉽사리 떡허니 막 몇천만 원 들여서 사서 다 농사를 할 수 없어요. 어머, 우리나라 거 아니야? 어머,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품종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건 없고, 흑법사 철화, 그 다음에 할로윈, 뭐 이렇게 그게 다 말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제가 5년차 맘인데 5년 정도 됐던 품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아이들이 여태까지 다 그거야 맞습니다. 다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종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독자님이 살 때도 단가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가가 있어서 농가에서 쉽사리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종자를 못 사니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입.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 두 달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크냐고요? 아이고, 큰 아이를 싹 세척해서, 뿌리 싹 잘라서 세척해서 말려갖고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를 뿌리 내려서 이렇게 심을 때, 지금 3개월 차잖아요.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 이제 여기 속잎장이 다 보여요. 속잎장에, 아이고, 이제 뿌리가 좀 내렸구만.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생산이 많지 않습니다. 생산은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저는 차를 잘 모르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어머, 그게 우리나라에 생산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중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아요. 다육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런 다품이 없고 많은 품종이 없고 그리고 신품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머, 그래요? 어머, 사지 마. 그럼 구경만 하셔요. 아유, 누가 구경하는데 돈도 안 받고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자, 요 아이는 그린 에메랄드로 소개합니다. 그린 라인 중에서 제일 진하고 선명합니다. 아유, 이뻐요. 그린 에메랄드 3만, 어머, 돈도 착하네. 그린 에메랄드 3만원. 가격도 착하고 색상은 그린 라인 중에 가장 선명합니다. 자, 요 앞에 마이바가 보이는데요. 약간 그 허여멀건? 아이고, 미안해라. 자,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는 가대로 매력이 있는데. 자, 얘는 그린 에메랄드 금이라고 하지 않아도 금입니다. 3만원. 어유, 좋아요. 그런데 그린 에메랄드는 엄마의 가지수가 가늘어요. 이 곁가지가. 그래서 요렇게 가지수가 맞아요. 아유, 문열이 터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름이라 그렇고요. 조금만 참아서 찬바람만 나면 다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진짜 돌아오는 가을에 얼마나 네가 인기리에 인기 있을런지. 왜냐면 그런데 없어요, 수량이. 그래서 요 파이어폭스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자, 파이어폭스 가격은 6만원인데 갑니다. 요런 아이 갑니다. 완전히 굳혀져 있고 요렇게 완전히 목질이 다 됐잖아요. 요 아이도 3년 정도 됩니다. 3년.
그 얘기 왜 하냐면 수입 금방 들어온 아이가 좋다 나쁘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굳혀서 완전히 떼글떼글 해질 때까지는 최하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물론 저는 혼자 놀이 삼아 재미 삼아 한다고 해도 일반 농가에서는 대부분 사람을 사고 겨울날 내면 난방비가 들고 물 주려면 수도비가 들고 그러니까 1,000원에 들여와도 1,000원에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 없이 파는 거와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판매하는 거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정리하면 뿌리다 뿌리 내린 건 안 죽어? 아이고 관리 잘못하면 안 되죠. 자, 관리는 제가 라이브에 늘 얘기합니다. 자, 요 아이는 파이어폭스 6만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아이, 이 아이 중간, 마리안느 금이 딱 중간이죠? 그린과 어쩌면 고동색, 밤색이 이렇게 예쁘게. 아유, 표현도 잘한다. 참, 그죠? 자, 마리안느 금과, 이거 봐봐요. 말리와와 그린 에메랄드가 어쩌면 섞여 놓은 듯한. 아, 저기 그린 에메랄드하고 파이어폭스하고 섞여 놓은 듯한. 자, 그러면 두 개 사지 않고 얘만 하나 사. 아이, 그러면 안 사도 구경만 해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 구경만 하셔요. 내가 우리 농장에서 농사 짓고 이쁜 아이들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사면 반칙이에요. 아이고, 누가 그랬어요. 자, 마리안느금 가격은 5만원. 사셔도 누가 말리지는 않으나, 구경하셔도 또한 누가 입장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자, 마리안느금 가격은 5만원.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그 집에는 못 가겠어. 왜? 그냥 나오게. 어머, 세상에, 우리 동네는 달라요. 자, 마리안느금이 5만원. 자, 우리 동네는 제가 밤에 한 8시 반 9시까지 불을 다 켜놓고 택배를 싸요. 그러면 아라뱃길 운동 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물 하나 먹어도 돼요. 그리고 물 먹고 한 바퀴 휘리릭 돌다가 또 아라뱃길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는. 우리 동네는 참 행복하겠죠. 우리 집이 정거장?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그래서 아라뱃길 가면서 우리 집에 들려서 물 하나 들고 우리 집 한 바퀴 돌고 아라뱃길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요. 또 밤에 그런다고 했어요. 새벽에 제가 5시면 나오잖아요. 5시만 되면 이제 벌써 우리 할머니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 분들. 아유, 물을 한 병 먹어도 돼요. 그러고 오셔서 한 바퀴 휘리릭 돌고 아라뱃길 돌고 그러고 집에를 갑니다. 우리 집이 아라뱃길에 운동 가는 코스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잠시 들러 주세요. 자, 마리안느까지 했고 파이어폭스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까지 하고 화분 소개할게요. 메듀샤. 아이고, 요렇게 소개해야 되겠네. 메듀샤 이렇게. 자, 조금, 아유, 여름이라 애가 그지. 미안하다. 내가 내 새끼 보고 그지 같다고 하네. 자, 메디샤는 6만원짜리가 4만원인데 33% 할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신 분들, 아우, 하여튼 뛰고 영상 찍지. 왜 이렇게 안 뛰고 달려? 안 뛰어요. 왜? 가늘어지니까. 물은 언제 줘요? 8월 15일까지는 안 줍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물 주고 저렇게 하엽도 떼지 않고. 아이고, 그지처럼.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이 최고로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메듀샤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갔고, 자, 지금부터는 분해에 식재된 아이들 구경합니다. 자, 요 아이들은 핑크 요정인데 갈 거예요. 핑크 요정 2만원짜리 화분에 심었습니다. 도엔도. 자, 핑크 요정은 4만원, 2만원짜리 화분에 원형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그린 에메랄드 썬라이즈를 27,000원 도엔도 사각분에 심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은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맞아요. 지금 현재는 단종돼서 없습니다. 마리안느 핑크 요정 샤넬 대자 이렇게 심었는데 화분은 3만원인데 새 화분이 없어요. 만약에 구매코자 하시면 이렇게 통째 45,000원, 3만원, 4만원, 3만원, 요거 5만원, 3만원 이렇게 구매하셔서 세트로 우리 베란다를 훤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핑크 요정 어머, 그게 무엇이라냐, 요정이라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정색 화분이 싫어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맞춰 왔어요. 아유, 돈 들어요? 아이고, 그래도 검정 고무신이 싫은데 어떡하겠어. 자, 그래서 요 아이는 핑크 요정이요.
자, 핑크 요정이 그린 색상에 강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요정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잖아요. 4만 원이고, 지금은 빛이 제대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색깔이 엉망진창이에요. 아이고, 내가 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완성을 만들었던 그 색깔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지금 오늘은 온도가 안 내려가서 차광을 하지 않았는데, 차광하고 그 다음에 이불까지 치잖아요. 그러면 빛이 부족해서 물이 다 이렇게 빠졌어요. 빛이 부족해서. 혹시 집에서도 이런 색감이면 빛이 부족한 거로 아셔요. 빛이 부족한 거로. 우리 이화랜드 영상을 보면 구매하지 않고 구경만 해도 무수히 많은 노하우가 나옵니다. 그럼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으셔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이유는 이화랜드 영상 보면 다 나와. 그 저기 농사꾼이 다 가르쳐줘.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생얼로 붙여진 아이. 그리고 얘는 생장점이 엮여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철화라고 하고 가격은 4만원입니다. 핑크 요정 철화. 이 아이는 워낙 제가 5월달에 물 주고 안 줘서 요새 이번 주에 내내 온도가 30도 안 넘어요. 그래서 물을 살짝 저면으로 매겨놨어요. 구독자님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그 시설이 30도가 넘지 않고, 그리고 환풍이 50대가 24시간 돌아가요. 자, 요정 이뻐요?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렇게 유기분해 식재하시면 이쁩니다. 요정. 자, 요렇게 18,000원 화분에 심어가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4만원, 18,000원. 얘는 철화. 4만원, 18,000원. 어머, 내가 아까 심고 보니까, 해바라기 꽃이 옆구리로 갔더라고. 괜찮죠? 다시 심을 수 없어요. 어머, 어때? 옆구리든, 뒤태든, 그죠? 이쁘기만 하면 되지. 자, 요 아이 4만원, 18,000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어서 배송을 세트로 놓으셔도 괜찮죠? 4만원, 4만원, 18,000원, 18,000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식재 후 배송합니다. 우리 농장은 제가 혼자 이렇게 재미삼아 노는 놀이터예요. 놀이터에 구경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제 끝에 요 아이 소개, 요 아이 찍어 주려고요. 정말 이쁜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이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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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렇게 이뻐도 돼요? 자, 요 아이 3년 정도 묵은 아이이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자, 목대. 아유, 효과음도 괜찮았어요? 깜쌉니다. 자, 이 아이는 퀸 엘리자베스이고, 30만원짜리가 24만원, 20% 할인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3년 묵어서 내내 우리가 소개해서 다 하나씩 판매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 30만원에 24만원, 20% 할인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아우, 천천히 좀 하지. 왜 이렇게 빨리 간디야.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자, 조금. 아유, 눈꽃만큼만 저렴한 거 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요 아이는 저희가 오늘 봄에 들어온 아이. 아직 물 주어서 색깔이 선명하죠. 아유, 세상에. 뿌리 내리라고, 6월 중순까지 11일 15일까지 물을 줬어요. 지금은 안 줍니다. 지금 물 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 15만원짜리 20% 할인해서 12만원이고, 6월 20일 정도부터 8월 한 5일 10일까지는 절대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물 주면 다 녹아 내려와요. 아유, 어제도 누가 받아갖고, 아니, 궁금하시면 문자를 먼저 하던가 전화를 먼저 하지, 손이 먼저 가서 새우깡이에요, 야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일 다, 물 다 주놓고 저녁 때 퇴근하려니까 전화 와서 어떡해요? 어머, 나 물 줬는데 어떡하냐고. 어머, 물을 왜 줘요? 그랬더니 애가 말라서. 어머, 세상에, 지금은 안 말르면 다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문을, 아이, 우리 집에서 안 샀어도 말을 해주지. 우리 집에서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이 전빵 하나인가. 자, 퀸 엘리자베스 15만원짜리가 20%로 할인해서 12만원이고, 자, 여기는 이화랜드 농장이고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우리 농장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세상에, 그 집에 갔더니 애기들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아마도
흙이 구독자 아니면 흙이 좋아서 이렇게 잘 키워. 예, 맞습니다. 흙사장님, 흙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흙 구경하러 갑니다.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예,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